하지만 이런 남이섬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.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다 석 달 전 퇴직한 이니 씨. 취재진을 만나자마자 구직 명함을 건넵니다. 관리 업무를 했던 경력으로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습니다.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 바쁘게 지인들을 만나며 구직 전선에 나서고 있지만 일자리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. 전체적인 정리를 한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배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결국은 다단계 그런 비슷한 유형의 그런 회사인 걸로 저는 이제 이해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오리엔테이션을. 두 딸을 대학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느라 노후 준비는 따로 해두지 못했습니다.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받아 미리 써버렸고 지금은 약간의 여유자금과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입니다. 뭐 당장은 좀 실업급여를 받고 또 뭐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더 같이 활용하고 하지만 이런 생활이 결국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죠. 창업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. 최근 창업 강좌에는 예비 퇴직자와 은퇴자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건 창업은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. 자금력도 문제가 되고요. 어쨌든 그 신중해야 한다는 그거 한 가지. 예. 지금 어떻게 창업을 잘못해가지고 실패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신중함. 현재 대부분 기업들의 직장 정년이 55살인 점을 감안하면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300만 명, 즉 전체 근로자의 20% 정도가 올해부터 앞으로 9년 동안에 대부분 퇴직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 그야말로 고령사의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선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 산업 현장에선 숙련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세수 감소와 함께 복지 비용 증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. 가장 큰 문제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퇴직하게 되면 곧바로 빈곤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